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너리스탁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장마감 후에 시장 상황과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시장을 이기는 전략, 저희 방송을 통해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42번이고요. 문자메시지는 샵 0082번이고 유튜브 서울경제TV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너리스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오늘 시장의 주도주와 이슈,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투자자들은 올해 우리 경제에 있어서 빠른 회복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반등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출 지표 아닐까 싶은데요.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약 12% 이렇게 나오고 있고 무역 수지 흑자도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소식으로 알려지고 있고 중국을 통해서 또 미국 쪽의 수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경기에 대한 부분들 좋아지고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 우리 증시의 중요한 부분은 수출을 통한 경기 회복과 금리 인하 요 두 가지 모멘텀이 좀 물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현재는 확장 국면이 아니라요. 지금 글로벌 경기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인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강한 반등을 이끌기에는 좀 부족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 같은 부분들은 사실 교육국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PMI 지표 같은 이런 PMI 지표하고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글로벌 제조업 PMI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도 발표가 됐죠. 미국의 11월 달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52.7로 발표됐다가 이번에 12월 달에요 50.6으로 발표되면서 굉장히 7개월 만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 2023년 3월 달에 57을 보인 PMI 지표가요 계속 떨어지면서 지난달에 50.6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들러서 가장 저점의 PMI 지표를 나타내고 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체감 경기를 이 PMI 지표와 볼 수 있는데요. 기업 체감 경기는 현재 냉골 수준에 와 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 대한민국은 70 수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수요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수출에 대한 것도 녹록치 않을 거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지난 고용동향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동향보고서 안에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 사실 26만 6천 명으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전 수치가 17만 명이었으니까요.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고용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강한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제 임금 상승률이 38로 나타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41로 나오면서요.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연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근원 데이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 데이터 안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38에서 41로 상승을 하게 되면 근원 데이터가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자극,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연준이 타겟팅하고 있는 2% 물가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후퇴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요. 장중에 4.1%를 찍고 현재는 4.05%로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국내 증시로 넘어올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있고요. 내일 CES 2024가 있고 이번 주에 CPI 발표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요.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테마성 장세가 좀 펼쳐질 건데 오늘 대한민국도 이런 종목들의 장세가 좀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오늘 0.4% 하락을 진행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고요. CES 2024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내재되어 있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인터넷 쪽에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갤럭시 24의 언팩 행사 때문에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 상승에 그치지 않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주 연속 랠리를 펼치고 있는 굉장히 강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2023년 상반기에 2차 전지의 버금가는 랠리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CES 2024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GPT 스토어 관련되어 있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 개별 종목 장세가 코스닥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의 이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별 종목 중에서 움직임이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 한 네 가지만 말씀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GPT 스토어 출시 임박 때문에요. AI 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AI 챗봇을 거래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소인 GPT 스토어가 이번 주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 가능성, 그 종목과 엮이면서 한글과 컴퓨터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이 OpenAI에서 진행하고 있는 GPT 스토어는 사실 지난 2023년 말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OpenAI의 창업자 샘 올트만이 뭐 해고되고 다시 복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출시가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iWin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iWin이라고 하는 종목이 구글이 사람처럼 이해하는 자율 로봇을 개발했다. 이 얘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iWin이라고 하는 종목을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iWin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는데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요. 이 QR코드 안에 링크를 받으실 거예요. 그 받으신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iWin 상한가 들어간 이런 종목들 같이 공부하면서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시니까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iWin이 오늘 이처럼 구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신성델타테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석배 퀀텀에너지 대표가 내일 9일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초전도체 개발에 대한 계획을 좀 밝힌다라고 하죠. 작년 7월인가요? LK99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발표한 이후에 이번에 처음 공식석상에 나오는 건데요. 내일 9일에 있을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 발표가 오후 4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쩌면 장 중에 굉장히 낙폭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인데요. 이 아프리카 TV의 유명 스트리머가 이적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스트리머가 우왁굿이라고 하는 스트리머가 있고요. 이 세계 아이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이적을 한다라고 해서 아프리카 TV가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관련 소식과 뭐 투자 전략 같은 부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상담 관련되어 있는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42번이고요. 샵0082번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게 되면 실시간 종목 상담에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 전략 세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고요. 오픈 채팅 참여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해드리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이번 시간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42번이고요. 문자메시지 샵 0082번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로 들어오셔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게 되면 이 시간, 종목 SOS 시간에 종목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서현 7,800원에 65% 비중 보유하고 계시다고 시청자분이 연결해 주셨는데요. 서현이라고 하는 종목은 뭐 예전에 윤석열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이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모멘텀이 좀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 서현이라고 하는 종목 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에 중간 가격을 매기면 한 12,7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죠. 중간 가격을 매기는 이유는 중간 가격 아래에 있어야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중간 가격 위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 가격을 매기는 거고요.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돈은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기업 실적에서 나타나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 달 안에 누적 순 매수가 조금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이 일봉 차트로 서현이라고 하는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검정색 선이 실선이 1년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년선 위에 있다가 1년선 밑으로 길이만큼 떨어져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1년선까지 내려온 이 길이하고요. 이 시작되어 있는 1년선에서 떨어져 있는 이 길이 두 개의 길이가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이 길이만큼 그리고 이 1년선에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이 떨어져서 올라온 이 길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냐. 1년선 부근에서
지금 현재 7,800원인데요. 지금 7,900원 정도에 있으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으세요. 65%의 비중으로 서연을 보유하고 계시니까 저는 올라갈 때마다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거래량이 좀 많았었던 이 막대 그래프 있는 부분들 뭐 8,500원, 8,600원, 8,700원 이 부분들 오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상단 부근에 있었던 9,300원, 9,400원 부근까지 오면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종목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문자메시지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CGEN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CGEN이라고 하는 종목은 국내 마이크로플라즈마로 인한 폐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죠. 역시나 겨울철이 돼서 지금 굉장히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CGEN이라고 하는 종목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GEN이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는 바닥권에서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CGEN이라고 하는 종목을 문자 주신 시청자분이 42,684원에 10% 비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이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서 42,000원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지난 2021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돈을 잘 벌었는데요.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또한 2023년에는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까지 보이고 있어서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만 좀 많이 매수한 그런 형국이고 기관들은 뭐 매수했다 매도했다 굉장히 단기성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GEN 일봉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1년선을 뚫어야 되는데 1년선을 못 뚫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이 1년선인데요. 1년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1년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다시 슈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CGEN이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 현재 1년선 부근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1년선을 지금 현재는 저항 구간에 놓여 있지만 1년선이 지지 구간으로 놓여 있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전략을 다시 짜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셔야 되냐. 1년선 부근이 보시게 되면 24,000원 부근이고요. 그 위에 매매가 좀 이루어졌었던 거래량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던 가격대가 한 28,000원 부근의 가격대니까요. CGEN이라고 하는 종목이 1년선 부근을 안착을 잘하고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뚫고 나서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27,000원, 8,000원 부근 때 오게 되면 비중이 10%이지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응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역시나 유진테크라고 하는 종목 41,200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진테크라고 하는 종목이 ARM 상장 기대감이 있었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 유진테크라고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뭐 업황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모멘텀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주봉에 대한 중간 가격을 매기게 되면요. 중간 가격 부근이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39,000원, 40,0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일 것 같은데요. 중간 가격 부근에 현재 주가는 머무르고 있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뭐 매출은 2,000억, 3,200억, 3,200억, 뭐 2,800억씩 계속해서 매출액은 잘 나오고 있다. 다만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회사가 이 유진테크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매수하고 있는 주체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놓고 기관과 개인들, 특히나 개인들은 많이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하고 투신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진테크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 차트를 중심으로 1년 차트에 대한 저항값을 뚫어버리니까 이제는 지지라인으로 바뀌었고요. 지지라인을
넘어서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유진테크죠. 유진테크가 이전 고점이었던 5만 5천 원 부근까지는 못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4만 1,2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많이 나온 이 가격대, 3만 8천 원, 3만 9천 원 가격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 4만 4천 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유진테크 4만 4천 원 부근에 오게 되면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 충분히 필요하고요. 4만 1,200원 부근에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이 가격대 부근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 종목 대응 전략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화 주신 시청자분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벤티지랩. 네. 18,000원이고요. 네. 12%요. 아, 그러세요? 인벤티지랩을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제약 JP 뭐 그것도 있고. 네. 제약바이오가 좀 바람을 타는 것 같아서. 아, 네네, 그렇죠. 네. 인벤티지랩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첫 번째 이유고요. 비만 당뇨 관련되어서 비만 치료제. 네.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있어서 그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생산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사를 하는 회사가 인벤티지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있었고, 인벤티지랩 그러면 차트적인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중간 가격을 매기게 되면요. 한 19,000원, 2만 원 정도 부분이 중간 가격이에요. 그런데 중간 가격 아래에 있고 지금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건데요. 이 빨간색 바탕, 저는 이 파란색 바탕을 겨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빨간색 바탕을 여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파란색 바탕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흐름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빨간색 바탕이 있어야 온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열기가 느껴지고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간색 바탕에서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인벤티지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은 빨간색 바탕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매출액은 잘 나오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뭐 제약바이오들이 다 그렇죠. 사실은 초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매출액 잘 나오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글로벌 제약사하고 에로 뭐 투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잘 돼야, 그래야 그로 인해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회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데, 현재의 모멘텀은 아시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대장주가 인벤티지 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매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좀 적자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매수하는 주체를 보도록 할게요.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도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 현재 투신에서 큰 매수세가 들어왔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최근에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봉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인벤티지랩 이 검정색 실선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이라고 했는데 이 선이 1년 선이거든요. 1년 선 내외에서 현재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역시나 그런 모멘텀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역시나 1년 선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슈팅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는 18,000원 부근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18,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첫 번째 이 상단 부근에 있었어요. 거래량 첫 번째 막대 부근이 현재 뭐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벤티지 랩 같은 종목은 한 2만 2천 원 부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온 부분이 한 2만 2천 원 부분이거든요. 18,000원에 매수해서 12%의 비중으로 인벤티지랩 보유하고 계시지만
저는 인벤티지 랩을 계속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 매도해야 되는 포지션은 22,000원, 23,000원 부근에 한번 1차적으로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수익권일 때 계속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요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조금 추가 매수는 해도 될까요? 그러면 추가 매수 하시려면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11,400원, 뭐 11,500원 이렇게 밑에 부근에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지금 추가 매수는 중간 가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 12,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 매수 충분히 네.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체시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2,610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체시스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시스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네, 체시스라고 하는 종목의 현재 그 한동훈 법무부장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중국의 비료 업체 뭐 요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재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 반항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 이 체시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모멘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되어 있는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밖에는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요, 중간 가격을 이렇게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가격 한 1,900원, 2,000원 부근이 중간 가격이고요. 현재는 최근에 작년에 11월, 12월 달에 한동훈 신드롬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요.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다 소멸되면서 재료가 다 노출이 됐고 소멸되면서 가격대적인 부분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있게 되면 뭐 겨울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바탕색이 파란색이니까요. 겨울에는 매매 안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신에 이 체시스라고 하는 종목이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체시스라가 매년 뭐 400억, 300억, 600억 올해도 약 한 600억 넘게 매출이 잘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매출은 잘 나오고 있으면서 돈은 잘 버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개인들의 네,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만 진행이 되고 있고 기관들은 전혀 건들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이 주봉 차트, 3년 주봉 차트의 중간값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봉에서 이 검정색 실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검정색 실선까지 체시스는 내려와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자 주신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은 2,6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지금 상태에서도 뭐 한 6, 70%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체시스라고 하는 종목, 적어도 이 검정색 선 1,500원 선 내외까지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4월에 대한민국의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되어 있는 발언이 나올 거고 그로 인해한 뭐 여러 가지 여당이라든지 야당에서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손절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이 1,900원 또는 2,000원 내외 부근에서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테마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말로 말 한마디에 오르락내리락 또 굉장히 이리이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정치 테마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고수분들 아니신 경우에는 이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드리지 않은 전략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종목이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종목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좀 더 내가 종목에 대한 부분들 심도 있게 진단을 받거나 또는 종목 관련되어 있는 업데이트 내용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아래 보이실 건데요. 노란톡 안으로 들어오셔서
상담 남겨주시게 되면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여러분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링크로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게 되면 제가 범주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도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하이드로리튬이라고 하는 종목 문자로 주셨습니다. 8,200원의 비중을 4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높은 비중을 들고 계신데요. 이 하이드로리튬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중간 가격 매기게 되면 한 34,0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고요. 주봉 차트에서도 검정색 실선이 잘 보이는데 검정색 실선 내외에서 현재 그 횡보하고 있는 흐름 보이실 겁니다. 특히나 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온 길이만큼 하락하는 길이가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횡보하는 길이 또 역시나 이 길이만큼 나와주어야 그래야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돈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매년 뭐 100억씩, 150억, 85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내외 정도의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매출은 잘 나오는 회사 되겠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들만 매수 우위에 있고 기관들은 매도를 진행을 했고 현재는 기관들이 들고 있는 포지션은 별로 없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봉 차트를 이렇게 기억하셨다면 이제는 일봉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냐면 2차전지 관련되어서 하이드로리튬이 이제 대장격인데 2차전지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종목이 안 가고 있고 횡보하고 있고 리튬 가격이 계속 10만 위안 정도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횡보하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2차전지가 긴 안목에 있어서는 정말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황이면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기대감이 좀 많이 컸고 그로 인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간적인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와 내려오는 길이 그리고 횡보하는 길이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 하이드로 리튬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한 8,200원 부근인데요. 계속해서 이 가격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횡보를 얼만큼 해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뭐 한 6개월가량은 더 횡보를 해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8,2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검정색 실선 부근이 한 17,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7,700원인데요. 7,700원에서 조금 올라와서 10,000원 부근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10,000원 부근 올라오면 8,2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비중 40%에서 3분의 1을 줄이든 또는 절반을 줄이든 이렇게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해서 하이드로리튬이라고 하는 종목 대응 전략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시청자분 전화 상담인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룡전기. 재룡전기고요. 네, 22,500원. 네. 40%요. 네, 재룡전기 22,500원에 40%의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재룡전기 매수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급성장하는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글로벌 네. 전기차 성장에 있어서 변압기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이 재룡전기거든요. 변압기에서의 네.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재룡전기입니다. 방금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에서의 중간 가격이 17,000원 부근이고요. 17,000원 부근 위에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쪽이요. 그리고 매출액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이 전력 쪽에서의 매수라든지 또는 매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최근 2년 또는 3년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액이 벌써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매출액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이 재룡전기 같은 이 전력 모멘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2년치, 뭐 3년치에 대한 일감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고 또는 공장을 신설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로 전개가 돼야 되는 종목이 이런 재룡전기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섹터군이고요. 중간 가격 위에 있지만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매출액이 440억, 480억, 860억, 올해 같은 경우에 약 한 1,50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어서 작년보다 약 한 100%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에 대한 부분들 한 2년치 수주를 거의 다 받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미인주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 우위를 잘 포진해주고 있고 투신이라든지 기타 법인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누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관 쪽에서의 마이너스는 이 사모펀드 쪽에서의 펀드 쪽에서의 마이너스가 좀 있는 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사실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를 보셨다면 이제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이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 검정색 실선인데요. 이 검정색 실선을 계속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하다가 최근 들어서 검정색 실선을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향을 할 건지 아니면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우상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줘야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일봉에서 많이 터져줬고 이 검정색 실선 1년선을 터치한 이후에 상승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 22,500원 부근에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이전 고점 부근이 약 한 26,000원 부근이거든요. 26,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기다리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26,000원 부근에 오게 되면 지금 비중이 한 40%로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비중을 한 20%로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비중 20%만 들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재룡전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은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도너리 스탁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공략 조금 말씀드리는 도너 리포트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와 공략주 알아보는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도너 리포트 공략주 말씀드리기 전에요. 도너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한 번 더 언급해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갖고 오니까요. 지금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셔서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도너 리포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먼저 한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도너 리포트 공략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도너 리포트 공략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종목 AS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S 종목은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종목이죠. 아미노로직스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미노로직스를 얼마에 말씀드렸냐면요. 저희 방송 1월 3일 방송 있었을 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로직스 보시게 되면 지난 1월 3일 이 빨간색이었던 제가 좀 화면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었었던 1월 3일 날 방송에서 도너 리포트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월 3일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노란톡방 안으로 잘 못 들어오시겠다, 방송만 보시겠다라고 하는 시청자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다음 날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틀 만에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틀 이날이 1월 5일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날 고가가 1,818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초가에 목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약 한 8%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온 종목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아미노로직스 같은 이런 종목 역시나 아미노시안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암세포를 표적하면서 발견했었다고 하는 미국 연구원들의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아졌고요. 아미노로직스 매수해서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도너리포트 공략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너리포트 공략주는 나무기술입니다. 나무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첫 번째 공략주 중에서의 이슈 말씀드려보게 되면요. 윤 대통령이 망분리 제도 개선을 좀 검토해달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로 인해 태스크포스크 팀이 현재 가동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망분리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제도 개선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나와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망분리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좀 지시를 했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 검토 지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합니다. 어떤 찬반 의견이 있냐면요. 기관하고 기업들은 내부망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은 인터넷망을 쓰고 있는데 이 기업하고 기관의 망하고 인터넷망 요걸 좀 분리하는 게 가장 적절한 보안 조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리되었을 경우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신기술 같은 부분들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찬반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태스크포스크 팀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찬반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망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언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공략주 첫 번째 이유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나무 기술을 공략주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레드햇과 CXL 관련돼 있는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메모리 동작 검증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최근에 좀 불거졌죠. 그로 인해서 레드햇과 오픈 시스템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공동 개발을 한 회사가 바로 나무기술이기 때문에 그 이슈는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이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레드햇 관련되어 있는 이 플랫폼 쪽에 있는 클라우드는 어쩌면 이번 CES 2024에서도 다시 한번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훈풍이 돌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역시나 살아있는 종목이 나무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AI 그리고 클라우드가 본격적인 4차 산업 시대로 도래하면서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향을 했거든요.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엔비디아 가격을 보니까 한 490달러에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를 올해 최선호주로 선정을 하면서 올해 목표 주가를 약 한 700달러까지 굉장히 상승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490달러에서 700달러까지 가려면 약 한 40% 상승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그처럼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CXL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망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는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 나무기술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세 가지 이슈가 있는 나무기술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무기술 차트를 지금 보시면 주봉차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중간가격을 매겨보도록 할게요. 중간가격이 이 정도 될 겁니다. 한 2,700원 정도가 중간가격이에요. 이 중간가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간가격 아래에 있으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고요. 중간 가격 위에 있으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서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봉 차트, 3년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처럼 바닥에 대한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죠. 뭐 1,900원, 2,000원에 대한 가격대를 잘 형성하고 있다가 지금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이 밑에 있는 보조지표, MACD 보조지표도 역시나 빨간색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이요. 계속해서 뭐 1000억대 정도, 뭐 940억, 1000억, 올해는 뭐 800억 뭐 이 정도로 매출액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계속 뭐 900억, 1000억대에서 기본적인 매출은 나오는 그러한 회사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매수 주체를 보시게 되면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약간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종목이 나무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봉 차트를 보셨다고 하면 이제는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제가 좀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 보시는 것처럼 1년선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저는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1년선 위에 종목이 포진해 있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고를 계속 1년선을 놓고 얘가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선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개념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차트를 좀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크게 만들어 보게 되면요. 최근 이처럼 1년선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요. 1년선 아래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져졌습니다. 삼성하고 레디엣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이때 모멘텀으로 터져줬고요. 오늘 망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오늘 터져준 그 모멘텀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1년선을 한번 뚫는다고 해서 그냥 뚫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1년선 뚫었으면 밑으로 좀 내려왔다가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다가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되는 게 1년선 터치한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나온 종목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나무기술 같은 부분들 현재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가 살아있고 또 CS2024 관련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무기술 관련되어서 목표가, 뭐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 화면에 QR코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대시게 되면 그 QR코드에 링크 받으실 거고요. 받으신 링크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요.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하셔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저가 부근, 내일 시초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내외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이 나무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무기술 오늘 도너리 리포트의 공략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도너리스탁 오늘의 핵심입니다.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CS2024 그리고 실적 발표가 필요한 그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10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도너리 공략주는 나무기술까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주식 투자 고민 해결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도너리 리포트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너리 리포트 지금까지 저는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